이거 그뭐 자신한테 쓰는 거 유튜브 있나요? 아 양순옥 이분이 올렸었네. 순옥이 형. 오케이 하는데. 와 현상금이 먹어진다. 개큰데 이거는? 이거는 핫픽스 돼야 될 문제인데? 지금 이거가 이 선입력 버그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. 아 근데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. EQ 기환 입력 적 평타 연타 바로 이. 그러니까 지금 EQ 기환 버그 그거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2를 한번더 쓰라는 소리잖아. 오! 바로 되는데? 나 재능충인가? 오! 쉬운데? 단일 모드에서 똥꼬쇼 했잖아요. 그 원리랑 똑같은데 거기다 2만 추가한 거야. EQB 평평평 평평평. 공식이 딱 있네요. 메커니즘이 딱 맞아. What the fuck? 와, 지리는데? 나도 근데 마우스 클릭 내가 몇번 하는지 모르겠어. 샤플 한번 해보세요, 님들. 아, 대충 이 정도 누르면 되는 느낌입니다. 6번? 제 느낌상? 근데 이거 악용하면은 이거는 좀 논란이 될수 있겠네요. 와, 근데 솔랭에서 저도 오늘 막 제약골드 막 700원 달린 판 그런 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글몹한테 맞고 이거 한번 긁으면은 현상금 털으니까 상대한테도 안 주고 오히려 내가 먹는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. 이제 마지막으로 선입력 버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선입력 버그는 어떤 거냐? 아, 나 이제 이렇게 좀 일렬로 있으면 이게 마지막 걸 추놔야 되잖아. 근데 지금 키보드 딱 들어보세요. 따다. 이렇게 하면 얘까지 되잖아요. 근데 제가 키보드를 두번 누르긴 했어요. 얘를 타던 도중에 얘를 누르긴 했어.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눌러도 이 2가 완벽하게 도착해가지고 올 때까지 선입력이 안 됐단 말이야. 이 선입력 되는 게 뭐가 문제냐?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전까지는 야소가 이제 여기서 얘 있는 애를 추노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지면은 괜찮은데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. 얘가 지금 움직이는 애라고 치면은 여기 있던 애가 열로 무빙 쳐가지고 난 이제 세 번째 거에 일을 타려고 하는데 이미 선입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. 원래는 그냥 따닥 해도 얘한테 안 가지고 그냥 이렇게 취소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선입력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? 나쟤 쫓으려 했는데 이렇게 뒤로 빠지는 상황. 그러니까 뭐 선입력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원래는 이게 선입력이 10년 동안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니까 이게 야소 유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10년 동안 이걸 선입력이 원래 안 되던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그걸 플레이를 쭉 해왔는데 선입력이 갑자기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건 버그가 맞죠. 그냥 버그 빨리 고쳐야 됩니다. 나 이제 요즘 한줄 요약충 많잖아. 딱한줄 요약하자면 네 원래 2가 선입력이 안 됐는데 지금은 선입력이 된다. 그것 때문에 야소같이 CS 계속 타야 되는 챔피언은 지금 역대급 버그다. 약간 그런 느낌. Yeah. 버리고 온 것도 좋았다, 진짜. 얘 근데 플래시 몰라, 책도.
오오오 반종 이후 이코를 못하냐. 뭐야 루시안 어디갔어. 오케이.